전남 화순군이 지속적인 무더위에 농작물 피해와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최근 호우로 인해 지난달 일조량이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 농작물 생육이 부진한 상황에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으로 인한 농업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군은 밭작물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통해 지온 상승을 억제하고 축사는 환기팬 청소와 차광막 설치로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해 농업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